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VFX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브릿지 사전의 정의로는 비주얼 이펙츠의 줄임말로써 컴퓨터나 모델을 이용하여 창조된 영화 또는 엔터테인먼트의 장면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 동물, 자가용, 장소와 같은 라이브 액션을 섞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와닿게 지인들에게 하는 말은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배우들이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을 놓고 찍으면 VFX 아티스트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꿔넣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그럼 3D 애니메이션과 VFX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3D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3D로 이루어진 영상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사람이 배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가 연기하기 때문에 각본 이후의 모든 과정이 다 컴퓨터 안의 프로그램에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VFX의 다른 점은 영화나 드라마 제작진이 장비를 갖추고 촬영을 다 마친 다음 편집을 해서 VFX 스튜디오로 보냅니다. 이런 제작 프로덕션이 VFX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입니다. 담당 감독과 프로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티스트들이 실사 액션 장면 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각 효과를 입힙니다. 예시를 보시겠습니다.